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지구촌에 새 생명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지금 다시 오실 때 준비를 위해서 애굽 땅 중앙기단 성경대로 구의사에 세워주시고 사방에서 선구자를 택하여 두셨다가 때가 되면 모아주시고 사탄과 싸우는 큰 전쟁에서 힘이 없고 미약한 야곱들이지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만들어 정하실 때에 인간은 못하지만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오신다는 거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나이다. 이제 종말의 구원은 순금등대 있사오니 어둠이 세상을 덮은 지가 55년인데 순금등대 빛을 발하여 어둠이 물러가면 어둠에 속했던 택한 종들이 돌아오되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온다고 말씀해 싸우니 경각간에 갑자기 이룬 걸 믿습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강해도 유월절 앞에 박살이 났고 러시아가 아무리 강해도 초막절 앞에 박살났나이다.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이 시간도 말씀 읽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일취월창 하나같이 시온산의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입니다. 4장의 말씀은 사명자 역사인데요. 순의 역사입니다.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이제 자는 시대가 왔어요. 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은 어둠의 시대, 영적 밤중입니다. 육적인 밤은 시간에 따라서 지나갔지만은 영적인 밤은 하나님이 깨우면 깨지만은 그냥 두면 계속 잠자다가 죽는 거예요. 영적 잠은 마귀 시대인데 마귀가 밤중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밤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묵시를 보는 중에 3장을 보고 4장 넘어갈 때에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임 같더라. 이 잠만 깨면 왕이죠. 이번에 영적 잠. 아담 해안은 밤을 따라가서 잠잤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영혼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었는데 그 어둠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지금 무지갱을 열려가지고 나왔어요. 58년도. 육적인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자,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주면서 스가랴가 스가랴 선지자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순금등대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간이 있고 숫자가 자 7로 나오잖아요. 일곱으로. 하나님 숫자는 7입니다. 그래서 창조 6일 끝내고 7일이 안식했지요. 그 창조도 7일이 안식이고 모세에게 준 율법도 7일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8일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8일입니다. 차돌로 양피를 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범한 율법을 걸머지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제7일이 24시간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부활이 제8일인데 예수의 부활이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끝내고 새로 준 안식이 부활 안식입니다. 일곱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계시록 11장에 두 첫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둘로 나오는 것은 대표를 가르칩니다. 두 감람나무. 저 감람나무는 시편 52편에 8절에 보면 다윗이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에 비해서 내가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그래 표면적인 감람나무는 구약의 성전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근데 신약의 이면적으로는 감람나무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이 감람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3만 4천 명은 두 감람나무, 두 첫대, 두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스가랴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땅에 사는 스가랴는 하늘 본부에서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지요. 저 보여준 대로 기록해놨지만은 그 스가랴 당시에 이 말씀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버림을 받았다가 버림돌로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 머리돌 역사입니다. 머리돌 역사. 그래서 순금등대는 모세에게도 명령을 했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자 아브라함의 400년 언약이 성취가 돼서 예수님 대신으로 모세가 내려갑니다. 400년을 맞춰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유월절로 택한 백성을 건져냅니다. 마귀 집에 용의 집에 에집트 나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오라 하고 이 예물 어디 쓰려고 성전 지려고요.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할 때 순종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 억지로 갖추지 말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드리고 싶지요. 그런 것만 그런 사람만 받아가지고 내 집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흥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게 이제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옷이 있고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건축하라. 이동식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에 축소시킨 벗개를 말한다. 벗개 9절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짓되 이 개가 십계명에 들어갈 집입니다. 개인데 장이 2규빗 반, 강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속에는
조각목이지만은 또 신명기 10장 3절 보면 시띠인 나무다. 시띠인 나무. 그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가시를 따고 껍데기를 벗기고 벗개를 만들어낸 건데 겉에는 금으로 싸라. 안팎으로 금을 싸서 가로대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내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편 고리에 깨어서 개를 매게 하고 매게 하며 그 제사장이 개를 메고 갑니다. 채를 개의 고리에 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둘지며 그 증거판은 십계명 돌판인데 그 개짝 속에 넣으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부샤레를 명령해서 유다지파에 개짝 만드는 감독, 총독을 세웠어요. 맡겨줘서 잘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가서 29절에 보면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떡인데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양식을 주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이게 스가랴 사장과 같은 정금 등대입니다. 순금이라 정금이라 같은 뜻입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고 이 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그래서 양쪽에 세 개 복판이 하나 그 일곱 첫대지요 일곱 잔 그래서 37절에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고 그 불주의깨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하나님께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금으로 하라. 금. 금은 뭡니까? 안 변한다. 불변이다.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 한 달란트는 한 100근. 60kg, 100근. 그렇게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러면 출애굽은 종말의 포면적인데 그림자인데 가나안에 가려면은 홍해 건너온 사람 중에 십계명을 따라가야 된다. 그 법궤를 만들고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 가면은 무소불능이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가나안의 칠족속이 도망간다. 그 교훈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었던 것은 그게 포면이기 때문에 교훈용입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올 때 이 지구 종말에도 구이사 재단이 나타났습니다. 학계서에서 오늘부터 성전을 지어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연대가 그렇게 그 학계 당시에 파사 왕 다리오 고레스 캄비세스, 아닥사스다 이렇게 왕들이 성경에 등장이 됩니다. 그럼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가 오는데
파산 시대, 메대왕은 은도 금도 기뻐하지 않았고 이사야 1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을 목을 자르는 사람은 고레스다. 그래서 종말을 보여줬습니다. 유대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데는 바벨론 몽둥이가 필요하고 또 스룹바벨 총독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사 성전은 구약 때는 솔로몬 성전 터에다가 4년 3개월 건축했습니다. 보면 교훈이고 재림 때는 이면적이기 때문에 3년 반, 1260일 측량해서 사람을 모아서 첫대 교회 선지 국가를 만듭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순금 등대다. 금으로 말아 한 가지로만 썩지 말고 변질되어서는 안 되니까 목숨 바친 사람, 입맞은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묵시 가운데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일들이 뭔지 모르겠으니 알려주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에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대표자 종이 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모세 때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만 말했다. 모세에게. 모세만 하나님 상대하지 다른 사람은 안 만난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날 때에 산이 진동했는데 짐승도 다 쫓아내고 사람도 오지 말고 모세 너 혼자만 산 꼭대기 올라와.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어. 그지 십계명을 줬는데요. 즉 십계명이 내용이 예수님입니다. 너희 민족이 약속된 땅에 가려면은 이 계명을 메고 가라. 십계명을 메고 가라. 그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그 모세는 사람입니다. 표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속에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고 만나를 먹여줬고 반석의 물도 줬습니다. 그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인 모세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고 가나안 땅에는 두 명만 들어갔습니다. 그 두 첫대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인데 동방 역사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스가랴가 묵시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총독의 사명입니다. 유다 지파의 총독. 그래서 이는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참견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다는데 죄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알지도 못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 동방 역사는 여호와 신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못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서 마귀가 들려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책을 만들어 돌리고 이런 엉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한 제단만 택하여 쓰는데 왜 한국의 재림 역사에 단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론의 아들이 네 명인데, 큰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불을 향로를 만들고 피우다가 즉살해 죽었습니다. 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킨 사람만 쓰는 것이지 너나 나나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귀를 만든 것은 시험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는 말씀대로 가고 불태울 자는 말씀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동방역사는 지금 숨어있는 재단이 하나 있는데 나타나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을 할 때 초막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 한 사람, 하나님과 스룹바벨 관계가 그 엘리야와 하나님 관계,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 시대 대표입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 한 사람, 한 재단, 우리란 단체, 선구자, 내 공장, 적게, 적은 데서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천국은 비유로 말하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모든 식물에 씨가 있는데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고 이것이 땅에 심으면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 그런 나무입니다. 겨자나무가. 그 동방적사는 사람이 손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성금등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만든 정금등대가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중앙기단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자, 큰 산, 이 세력의 산인데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 1절 보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두 산, 산이 한 개 두 개 남북 간에 노산이더라. 그 산은 노산이더라. 그럼 다니엘 2장에 우상 국가가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더라. 근데 진흙이 모두 부서지더라. 철만 남았더라. 근데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니 우상이 없어졌다. 이 노산이 오늘 러시아 철 같은 공산당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 그 산은 노산이더라. 근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공산당이 나온다. 둘째 병은 흑마들이 자본주의가 대결한다.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묵시가 계시록 6장의 4대 병마입니다. 4대 사상의 전쟁인데 그러면 스룹바벨하고 싸우는 산은 노산인데 북방의 바벨론입니다.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머리돌을 내놓으면은 그 산이 평제가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무리들이 머리돌로만 나타나면은 은총이 그에게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나갑니다. 사울왕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블레셋에게 꼼짝을 못하고 떨고 있을 때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다윗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갑니다. 근데 누가 압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이세도 몰랐고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올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 같은 사람을 세웠어야지 머슴같이 산에 양이나 치는 막동이를 기름을 부어서 쓴다는 거지요. 그렇게 다윗에 가는 걸음이 예수님 갈 걸음이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갔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그게 사울은 기분 나빠. 내가 천천히, 내가 만만해지. 그 만만이면 네가 골리앗 잡았냐? 골리앗 앞에 덜덜 떨리고 있으면 만만해야 천천도 오감하다. 근데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무명 용사가 무명 이름 없는 용사가 하나님 용사요. 다윗이가.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도 똑같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숨어있다가 처장어세를 줘서 계시록 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세벨과 이세벨 사상과 싸워 이긴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줄 테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사상전쟁에서 이겨야 눈으로 보는 첫장거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영적전쟁인데 말씀은 시온사상이고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바벨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사람은 전도도 잘하고 주님 일에 적극적 봉사 헌신하지만은 사상이 뺏긴 사람 그렇게 주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식어졌습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그 형식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교인들 신앙입니다. 그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야 네가 살았냐 죽었냐 너희 입으로는 살았다 했지 재림 예수가 볼 때는 죽었다. 너 실상은 죽었다. 책망했어요. 그게 순금등대 머리돌 역사는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권세를 줘서 성령을 부어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 택한 자만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머리돌 말씀을 들고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에 그럼 예수님이 돌인데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십자가를 전하라고 유대 사람에게 십자가 전하라고 열쇠를 맡겼습니다. 천국 열쇠를. 그 예수님 일이죠. 천국이 예수님께 예수님 열쇠를 맡겼어요. 근데 영혼 구원만 위해서.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맡겨줬습니다. 너 이름은 보아내기지. 야 요한아 네 동생 야고보하고 네 둘은 우리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이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우리 아들 둘인데요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놈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어요. 참 좋다. 내 잔을 십자가를 마실 수 있어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는 몰라. 아버지가 준비된 상 주는 거야.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면은 오늘 사람들은 다 왕권을 좋아하고요. 왕권 좋아하지요. 왕권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편에서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돌은 심판의 돌, 재림 역사인데 그 돌이 70억 중에 한 사람이 가졌어요. 예? 그걸 알면요. 정말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그걸 안다면 이 사실을 학계 서가라서의 초막절 구이사재단 스르바벨 지대놓은 사람 안다면요.
왕권입니다. 근데 잘 몰라요. 들을 때는 알만한데 집에 돌아가면 전혀 기억이 안 나. 무슨 말 들었는지 캄캄해. 그 택한 사람은 어딜 가도 자나 깨나 스룹바벨 머리털 다림줄 하나님의 인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이 나지만은 불태역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 힘이 없어요. 무리가 외치기를 이날까지는 십자가만 외쳤는데 영혼 얻었는데 재림 때는 사랑과 은혜가 철철 넘친다.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 머리돌 앞에서 자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아, 이 예수는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왔지.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네. 철철 넘치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재림주를 보고 아 은총 은총 은혜와 사랑이 철철 넘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그에게 있다. 은총이 그에게 있다. 그가 누구냐? 한 사람 스룹바벨에게 있다. 하리라 하셨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 적 그럼 스룹바벨의 손은 손만 일합니까? 발도 일하고 몸도 일하고 전체지 그 몸 전체의 대표를 말할 때는 손이라 한다. 손. 손으로 우리가 일하잖아요. 모든 일을 손으로 처리하잖아. 글씨도 손으로 쓰지. 손이 없으면 또 발로도 써요. 발로도 그림도 그려 조카라고 발에다가 이렇게 부서까지 그려. 손이 없으니까. 우리 손이 있잖아. 그렇게 스룹바벨의 손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 성전 건축은 표면적인 구약은 나무 잘라와야 되지요. 돌을 쪼개야 되지요. 금을 붙여야 되죠. 그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지만은 재림주 영접하는 성전은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사람, 신부, 예수의 신부, 신부를 다듬어야 된다. 신부답게, 불순물 없게, 100%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순금등 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 무슨 뜻입니까? 시작한 사람에 마친다. 예? 그럼 예표 시대는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다가 옷이 더러워졌는데 옷을 갈아입히고 스가랴가 여호와여 간이 없는데 간 멸류관이요. 멸류관은 저 순이 만들지. 그래 6장 22절에 순이 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멸류관을 만든다. 누구 멸류관을? 여호수아의 멸류관을 만들어 씌운다. 그 예표의 종과 순의 관계가 같은 역사다. 같이 멸류관 만드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단편적이 아니고 인터페이스 이쪽 저쪽을 붙여서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 오려면은 예수님을 중간에 세워놓고 중보자로 그래서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돌감란나무, 돌포도를 참포도나무에 접붙였다는 건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구원인데요. 이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전혀 다른 물질을 갖다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컴퓨터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과학적인 기술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설교하는데 미국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까? 거리가 뭐 이웃집입니까? 그 전파를 통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네가 보는 이 묵시는 지금 될 게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가 되고
지식이 이 땅에 꽉 차면은 그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봉해 뒀다가 마지막 때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그러고는 760이 두 번 나와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 이래가 다니엘 12장에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1335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대접을 7개 쏟아야 되는데 75일간, 그 후 3년이 1260일 플러스 재앙 75일 합계가 1335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남은 사람이 세실에 가서 땅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아, 너는 가서 기다리다가 하여튼 1335일 되거든 일어나 같이 만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페이스로. 그때 아벨도 일어나죠. 순교자들 또 변화성도 같은 단체로서 신부가 되지요. 그러면 오늘 스가랴 4장 핵심은 머리돌인데 순금 등대는 머리돌이다. 근데 사람이 못한다. 여호와가 하신다. 하시는 방법은 스룹바벨 손으로 한다. 발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한다. 응? 근데 기대 놓은 사람이 마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대는 놨는데 마칠지 못 마칠지 두고 보자 하면 안 되고 마친다. 그 믿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 마친다. 그럼 예표의 종은 1964년 구이사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 집을 지어라. 그때는 학회에서 준 게 아니고 이사야 19장 19절만 줬어요. 18절도 줬다면 일 못합니다. 다섯 성읍 때 중앙계단 짓는 것이 이사야 19장 본문인데 하나님은 18절 빼놓고 19절만 줬어요. 이 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으니 오늘부터 집지라는 거야. 그래서 순종해서 2천원 가지고 70년 건물을 지었어요. 8개월 동안. 근데 64년 구의사에서 65년 5.15에 승리 기호를 세우고 성전 준공식 했어요. 은빛 십자가 세웠어요. 예? 그리고 내가 12월 달에 거기 갔는데 5월 15일을 마치고 그 해에 연말에 수도원에 들어갔다고요. 그 7년을 공부를 하고 목사원수를 받았어요. 그럼 예표의 종이 지도놓고 마친 것은 8달 만에 마쳤어요. 8달 만에. 그런데 그것을 요즘 사람들이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동방에서 시작했으니 그분이 부활해서 마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스가랴 3장을 몰랐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예표야. 예표가 뭡니까? 순이 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시대야. 미리 예자 예표. 그래서 이게 스가랴 4장에 예표하는 게 아니고 순금 등대는 스룹바벨을 한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학계서 2장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구의사의 지대를 놓더라. 다리오. 다리오는 유신정부거든요. 다리오 정부가 구약의 종말의 유신정부. 그 대한민국은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정권도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제1공화국 이승만 장군님을 대통령 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도 내가 허락해 떨지지 마음대로 잡지 말라. 그게 모든 생명체를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그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9월 24일에 지도는 교회가 스룹바벨 재단인데 그 사람은 마친대요. 그런데 만약 못 마치면요 이 말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스룹바벨 어제 죽었다. 어제 죽었다 하면요 올 설교 못하잖아. 어제 죽으면은. 응? 그게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음 좋이 믿지. 두고 보자. 제목에서 죽나 안 죽나. 네가 나에게 몇 살인 안 죽어. 글쎄 죽지. 죽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서 쓸 판인데 안 죽은 사람을 억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스가랴 4장만 확실히 이 본문대로 믿으면은 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는 너나 나나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 많은 사람 왔다 갔습니까? 74년도에 구의사에 왔다가
요즘 없어졌잖아요. 왜? 안 믿어져도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 사람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했잖아요.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은 다니엘서가 이루어질 때에 뮬무거니 강대상 올라오면은 예수님이 내가 육체를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지 그렇게 약속했어요. 자, 9절 다시 봅시다. 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은 성전, 이 전자가 궁전, 임금님이 사는 집이 궁전이라 이렇게 그 궁궐, 그 예수님의 집이 궁전이야.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 즉, 지대는 기초죠, 기초.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철장도 아들로 탄생합니다. 그 역사입니다. 근데 요즘 신학자들은 계시록 12장을 해를 입은 여자는 동령녀 마리아고 철장도 아들은 예수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 이 사람아,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태어났지 왜 계시록에 태어나느냐? 계시록은 사장본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예수가 지금 계신데 예수가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계시를 주냐? 벌써 태어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다 이루고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주를 소개하고 심판의 주를 만나게 하는 엘리야 역사가 바로 구이사 재단의 스룹바벨이다 그 말이에요. 스룹바벨이가 인을 가졌어요. 인이란 건 철장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천사년 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이 또한 마친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역사가 10절은요 일곱 눈의 역사인데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뿔 성령을 갖춥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크면 안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그 우리 애굽당 중앙재단, 오대강부터 세운 순회재단은 얼마나 작습니까? 응? 얼마나 적어요. 사람 숫자도 적고 돈도 없고 작아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멸시는 뭐 예수님도 멸시받았고 다윗도 뭐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사탄 세력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작아도 여호와의 성령이다. 아무리 커도 영의 세력은 안 된다. 이 지구는 크잖아요. 영이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이 영입니다. 거기 따라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세운 구이사 재단 작은 일은 알지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산다. 왕권을 누린다 그 말이죠. 이 선하신 모략입니다.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잖아요. 큰 거. 근데 하나님은 큰 거는 좋아 안 합니다. 작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으니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 그 다림줄이 이 지구촌에 딱 한 사람에게 줬어요. 구이사도 한 사람에게. 머리들도. 하나님 인도. 그럼 아모스 봅시다. 아모스. 아모스 7장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수님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있습니다. 7장 7절을 봅시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그 다림줄이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다림줄을 잡아야 교회가
첫대 일막이 됩니다. 다림줄. 그럼 다림줄을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사람이 되기 전에 아모스가 주전 800년인데 예수 영으로 계실 때 재림을 지금 보여줍니다.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내가 뭐 잡고 있느냐? 주님이 다림줄 잡았네요. 하늘 본부에서는. 근데 그 다림줄을 잡은 예수님이 이 땅에 수륩바벨에게 다림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인터페이스라 붙었어요. 같은 역사요. 그 하나님 작정이 하늘 본부교회인데 아버지 뜻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 지구촌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소 열지파입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다림줄이 없고 우상줄, 혼란의 줄이 있습니다. 혼란의 줄. 다림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자, 이삭의 산당. 산당이 뭐예요? 산당은 우상숭배 산당입니다. 응? 밤아, 밤아라. 너희가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어디 다니느냐,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따불시시 합니다. 그 밤아다. 우상재단이다. 자,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성전 방마당, 바벨 교회, 다림줄 없는 교회, WCC, KNCC,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이런 단체들은 다 마귀 단체다 그 말아요. 다림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수르바벨 재단에는 스가랴 4장 9절에 가지고 다림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암이가 사마리아 왕이에요.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아모스가 묵시를 보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아마사를 만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농사짓다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다 심판하겠다고 다림줄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시끄럽다. 우리는 다림줄 필요 없다. 우리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세 번 잡아갔어요. 그 본문에 가서요. 11절에 자 스가랴 4장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자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앞에 해결 못한 게 있어요. 순금 등대에 대해서.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제 질문했어요. 하고 다시 그에게 묻되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게 이제 이 구이사 성전을 받들고 섬기고 일하는 일꾼이 감람나무 가지인데 그걸 물어봤어요. 뭡니까 이것이? 물어보니 알려줬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 한마디는 참 귀한 말입니다. 이 지구촌에 피로산 교회가 많지만은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감람나무 가지는 아는 사람 없다. 한마디로 없다. 아무도 없다. 모른다. 그래서 증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확실히 기록되고 보존되어 왔는데 학계 스가랴서를 설교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못했어요. 예수님도 스가랴 9장 당나귀만 타고 갔고 11장에 은삼십에 팔려갔고 13장 1절에 죄를 지는 셈만 열어줬지 그 나머지 말씀은 재림 때 될 말씀인데 그때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지만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 종말에 태산이 나오고 노산이 나올 때 이 재단이 필요한데 그때 가서 쓸렸고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 마귀 편에서 나오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와서 영원한 복음 구이사 재단이 순금 등대인데 그 감람나무 가지가 기름을 받는 사람들이다 답이 나왔어요.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들이
기름 바르는 자 둘이, 둘, 하나, 둘, 두 증인 기름을 발랐어.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심판거제 받았는데 예수님이 보좌 앞에 일곱 명을 남정조직에 부어줘야 돼요. 자, 유월절 양은 올라가서 10일 만에 오순절에 만민에게 성령 부어줬어요. 그 구원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구원입니다. 그 영혼구원도 성령이 도장을 찍어야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이 천국과는 자격증이고 이번에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남녀 종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이 육체의 변화, 육체 구원, 왕권, 감람나무 기름 발린 종이 됩니다. 둘이란 것 대표고요. 그래서 순금 등대 오른편 왼편에 감람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많아요. 14만 4천 명이요. 그런데 기름을 발라야 돼. 무슨 기름? 만민에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9절에 또 남종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는 그 신이 와야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대 이는 기름 바른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서 섰는 자니라. 주가 재림주. 재림주일 때에 주여 어서오세요. 계시록 22장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끝을 맺혔어요. 그때 공중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땅에 살다가 기름 발림의 역사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같이.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것이 이 제단의 목적은 재림주를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엘리야의 제단이 이 수르바벨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 못하면요. 5장에 떨어져요. 저주 두루마리 들어가요. 그 순금 등대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예, 순금 등대 아닌 데가 예배 드리면은 5장으로 밀려나서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가면 가정 자녀들까지 다 불타 죽습니다. 그만 쳐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여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나이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다가 현상정부에 앉혀놓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고 선악과 먹고 타락이 되어서 본질이 변질됐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여호와의 말씀 세일로 고쳐서 영과 육이 완전하게 만드시고 영원히 동거 동락하는 복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셨나이다. 이 성근 무대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명 성령의 기름부음 가지로 되는 것이니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지대를 낳았으니 그 손이 마친다고 예언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기 전에 벌써 옛날에 작정된 말씀이 아버지 책이 아닙니까? 이 책이 다 이루어지면은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성도 나라가 되어서 성도들만 사는 아름다운 새 시대,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완전히 고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년을 살다가 무궁세에 가게 되었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려왔으니 이 일에만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려서 이 맛이 이룰 때까지 호소하고 주신 새 일생과 호소 올리고 하늘의 축복의 땅에 내려올 때 많이 많이 받아 차지할 수 있는 복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